아까 변호사님이 대표님 앞에서 태수미 변호사님을 설득해보겠다고 용감하게 말하실 때 마음 먹었어요. 저도 용감하게 말해보기로요. 무엇을 말해본다는 말입니까? 변호사님을 향한 제 마음은요. 꼭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 같아요.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이요? 고양이는 가끔씩 집사를 외롭게 만들지만 그만큼이나 자주 행복하게 만들어요. 변호사님이랑 점심 먹으면서 고래 이야기 들을 때 변호사님이 짠 이상한 데이트 목록을 하나씩 수행할 때 변호사님과 57초 이내로 손을 잡고 이빨을 부딪히며 키스할 때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반짝거리는 눈을 볼 때 불안해하는 변호사님을 꼭 끌어안아 진정시킬 수 있을 때 난 행복해요.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. 짝사랑이라는 말은 부적절합니다.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하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.